안녕하세요. 뱅기입니다. 오늘 저의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어머니한테 갔다 와야 됐었는데 제가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다시 잤다가 급히 일어났어요. 이제 스케줄을 가야 돼서 큰일 났죠. 오늘 스케줄이 끝나고 어머니를 뵙고 오는 저의 브이로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일단 빨리 씻고 올게요. Let's go.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보자고. 제가 변신한 모습을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밥이 왔고요. 네, 우영이가 시켜줬는데 간짜장이랑 이제 군만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오케이. 길이. 네, 안녕하세요. 지금 끝나서 가고 있는데 아마 숙소까지는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이는 거. 깜깜해가지고. 잘 보이죠? 어머니를 뵈러 갈 건데 사실 아침에 갔다 왔었어야 됐는데 제가 못 가가지고 제가 이제 스케줄을 끝나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에이티니 분들이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스케줄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찍었고요. 아마 지금부터 저의 브이로그가 시작될 건데, 밤이지만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 숙소를 들어가서 화장을 지우고, 후다닥 지우고,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사실 뭐 할진 모르겠는데, 숨김없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기의 브이로그 이제 씻었고요. 아까랑 많이 다르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해야 하고 집도 이제 봐야 되니까 한번 그것도 체크 좀 할게요. 어머니가 집을 어떻게 꾸몄나. 그리고 이사한 첫날에 이제 가족이 모이면 좋으니까요. 제가 오늘 엄마를 보러 갈 건데 지금 바로 가볼게요. 혜진이 민기의 이사한 집으로 레스키리.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어머니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사한 집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올라가는 중. 되게 지금 머리가 산발인데 좀더 기르면 이쁠 것 같아요. 사실 엄마한테 오늘 브이로그 촬영한다고 얘기를 안 해서 아마 서프라이즈일 것 같은데요. 몇 토였지? 잊어버렸는데? 몇 토였지? 잠시만요. 제가 전화해보고 몇 토인지 몰라가지고 몇 통걸 잊어버렸네. 아, 전화를 했는데 여기라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즈길이. 아들, 집잘 찾아왔네? 아이고, 잘 들어가, 들어가. 어때, 올라와. 어때, 이사하니까? 이사하니까 지금 집 엉망이지. 아직 정리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왔습니다. 집 좋네요. 이런 느낌이구나. 네,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네, 어머니랑 이제 얘기하는 거좀 하고 다시 찍겠습니다. 아, 이렇게 엄마랑 밥 먹고 이제 과일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때 엄마? 머리 바뀐 거?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 에이티니 분들이 의견이 다양하셔. 좋으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황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엄마가 생각했을 때 머리 어떤 거 같아? 괜찮은데? 솔직하게 아니 괜찮은데? 짧은 게나 긴게 낫나? 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아, 나는 너. 아니, 어머니가 제가 웃을 때, 제가 산 찍을 때 살짝 이렇게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진짜 싫어하셔가지고 가끔 연락이 와요. 제발 그 표정 좀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죠. 왜 말이 없어, 엄마. 아까 말 많더니.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은데, 막 이렇게 이쁜 척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좀 그냥 자연스럽게 웃고 그런 게 나는 너가 이쁘더라고. 어떻게 웃는 게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그래. 아, 그래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제가 셀카 실력이 좀 느는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가 가끔 막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사진에 대해서. 근데 엄마도 사진을 진짜 못 찍는데. 그리고 이제 톡방 보면은 이제 프로필로 이제 어머니랑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프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랑 같이 프사를 해놓으면 엄마가 계속 내리라고, 자기 이상하게 나왔다고. 그래, 엄마 사진빨 안 받아줘가지고 하는 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좀 내려. 아, 왜 사진 잘 받아. 예쁘잖아. 이쁘긴 뭐가, 너는 엄마니까 이쁘지. 아니거든. 아, 진짜 입꼬리 올라가가지고. 어, 아니다고. 아, 진짜 웃기네. 좀 이쁜 사진 올려야지. 너는 꼭 안 이쁜 사진 올려가지고 이쁘다고 그러더라. 아, 엄마가 이쁘다고 한 거는 아니야. 아, 내 기준에서 나도 엄마, 아, 똑같은 거 같아.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아,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아, 오늘 이사한 집 이렇게 왔는데, 저도 이렇게 이사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분 너무 좋고. 어때 엄마? 기분 어때? 엄마 이사해서 기분 좋아. 좋아? 응. 다행이다. 응. 아,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응. 나도 행복하네. 응. 뭔가 뿌듯하고요, 저도. 이제 정리할 게 이제 많아. 응? 도와줘야지, 나도 차근차근 와줘. 행복하네, 맞지? 행복하지? 행복하지. 좋아요.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이제 뭐 할지 한번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저랑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형의 작업실. 제가 작업실을 쓰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고, 저랑 가장 친한 형. 여기에서 혼자 작업도 많이 하고 형이랑 같이 작업도 많이 하는데, 어머니 집을 갔다가 여기로 왔고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작업 몇 개 할 게 있어서 여기서 좀 작업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작업실 보시면은 뭐 일단 여기 좀 나가면은 거실도 있고요. 형! 어? 얼굴 안 나와야 되니까 인사 좀 해줘요. 안녕하십니까. 저랑 제일 친한 형이고 같이 여기서 작업도 많이 하고 같이 여기서 놀기도 하고 하는 데인데 재밌어요. 형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고. 저는 민기의 친형 같은 형입니다. 그쵸? 형이 친형 같긴 하지. 어떻게 작업하고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에이티니 분들이 많아서 이제 대충 이렇게 작업실로 가서 작업 좀 하고 오겠습니다. Let's get it. 아, 네, 왔습니다. 다시 여기는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오늘의 하루 뭔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는데 어떠셨어요? 저의 크게 보진 않았겠지만 되게 간단하게나마 저의 뭔가 일상적인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 기분이 보면서 좋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마이크도 있긴 한데요, 이걸로 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편합니다. 귀찮을 때 이걸로 쓰면 조금 편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따라따라따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에 조금 컨디션 괜찮을 때 이제 녹음기로 해놓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가끔 이것도 많이 쓰긴 해요. 대충 이제 허밍 해놓을 때 이걸로 또 많이 써놓으니까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노래방 마이크 같죠? 네, 저의 이제 브이로그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에이티니 분들이 저의 뭔가 일상적인 모습이나 보면은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최대한 뭐 많은 거는 아니지만 저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담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민기는 이렇게 있는구나, 되게 에이티니 분들이랑 비슷하구나, 뭐 다른 부분은 별로 없구나 이런 점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찍긴 했는데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있을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 민기의 브이로그였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